자, 갑니다. 대망의 한국에서 유일한 중앙연문법 알짜 삼천제 저자직강강입니다. 이것도 자, 갑니다. 우리 알짜 삼천제 한국에서 유일한 중앙연문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 책을 쓰는데 한 5년 가까이, 한 3년 이상 걸렸는데요. 아주, 주옥 같은, 그지? 책입니다. 아주 주옥 같은 예문과 정말 발음 잘해야 된다. 그지? 그렇지. 자, 보세요. 아, 그리고요. 저기 여러분들 저 보세요. 이 대상은, 3A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의 대상은 중학교 3학년에서도 중상 이상이 되는 아이들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그리고 고2 기초가 좀 안 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쓸 수 있는 교재가 돼요. 그래서 거의 라이팅 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내신형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전 서술형 문제도 되어 있는데 물론 서술형은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오는 학교 있지만 그걸 우린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배운 문법을 적용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우리 바로 갑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우리 현재 시제라고 되어 있어. 아마 이거 다 알고 있자야. 그치? 다 알고 있는 거 맞죠? 그치? 현재 시제 맞아요. 여보세요? 윤선아. 시제는 시간하고 같아야 틀려요? 시간은 우리가 time이라고 그러고요. 시제는 우리가 tense라고 그래요. 얘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지금 시간 몇 시야? 그지? 뭐 5시 이상 좀 된 것 같죠? 그죠? 그지? 우리가 지금 현재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간대를 우리가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고 오늘이 있어. 그죠? 시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시제를 마치 시간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제는 뭐냐면 아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 잘 봐. 이 동사의 개념을 언어적인 측면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보통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영어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해. 시제는 12가지가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거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세 개. 그리고 그치,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그 다음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아홉 개죠?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해서 12가지입니다. 이 12시제를 만든 게 어떤 놈이 만들었을까? 너희 일본 놈들은 천벌을 받게 될 것이야. 그걸 우리 아직까지 씁니다. 일본인들이 보통 체계를 만든 것들 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 씁니다. 근데 잘 봐. 우리 뉴턴은 뭐라고 그랬어요? 뉴턴. 뉴턴 아저씨. 그치? 응? 자, 우리. 뉴런 아저씨, 우리 뉴턴 아저씨 있죠, 뉴턴? 그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신 뉴턴 아저씨가 있어. 뉴턴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부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영원히 물체는 정지하거나, 외부 힘이 가해지면 이 물체는 영원히 지속해서 움직인다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또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고 돼요.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 이것이 지금 우리 배우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겁니다. 지금 이 설명은 전국의 어떤 책에도 설명이 없고요. 심지어 제 책에도 설명은 없습니다. 그죠? 잘 들으셔야 돼. 아무데도 설명이 없어. 그죠? 국내에서 최초로 듣는 설명이니까 잘 들어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시제는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영어의 시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 봐. 시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시제. 그지? 뭐하고 뭐? 과거 시제하고 현재 시제. 밖에 없습니다, 영어는요. 없어. 미래 시제는 없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미래 시제 왜 그래요?
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혹시 이거? 이런 거? 내일 뭐 할 거다, 어디 갈 거다, 이런 거? 그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미래 시제? 자, 이거 will의 과거형 어떻게 쓰죠? would잖아. 현재형 어떻게 쓰지? will이잖아. 현재 시제야. 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I am going, be going to 써서, 그지? 뭐할 예정이야? 그지? 그지? 미래, 그지? 뭐야, 시제. 현재잖아. 미래 시제는 없어요, 영어에. 심지어 과거가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동사의 개념을 언어적으로 풀어 쓴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읽는 애는 없습니다. 그지? 너는 끝낼 수 있었다. 얘 could를 그지? 과거로 배웠어. 그지? can의 과거라고 해서. 너는 끝냈었지? 그것을 내일. 너 끝냈지? 어제 끝냈지? 너 끝냈었지? 끝냈었지? 그것을 내일. 혜령아, 이거 뭐죠? can의. 과거형 맞죠? 과거형 맞죠? 시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심지어 이 과거 아직 뭘로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미래를 나타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만 미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심지어 과거도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아,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있어, 윤선아. 잘 봐. 그러면 영어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빨간 펜이야. 과거면 뉴턴한 씨가 얘기해서, 그죠? 어떤 물체는 힘을 가하면 영원히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계속 지속하는 거죠. 계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시제 두 가지밖에 없어서 과거가 뭐냐면 요게 바로 영원히 정지한 거. 끝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 그리고 현재는요? 현재는요? 마찬가지로 지속되는 거고, 자, 가능성이 100%일 때 쓰는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 봐봐. 언제는 저 매일 아침 먹어요. 현재 시에서 써서, 그지? 매일 아침마다 아침 식사해요. 몇 퍼센트? 100%지. 그지? 근데 원장님, 저 내일 아침에 윤서이랑 혜령이랑 만나서 집에서 안 먹고 내일 아침을 밖에서 사 먹을 거예요. 몇 퍼센트? 일단 100%는 아닐 수 있어. 그지? 그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지? 어느 책에도 없는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그리고 현재가 지속이고 가능성이 100%면 다른 표현들은 가능성이 100%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자, 오케이.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시제는 몇 가지밖에 없다고요? 과거랑 현재 시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재 시제 우리 어떻게 나누지? 자, 갑니다. 당연히 항상 이런 그림 그립니다. 시작. 뭐라고요? 과거하고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죠. 자, 현재, 과거, 아니, 과거 아니에요. 미래죠. 자, 미래라는 시간, 그리고 과거라는 시간을 얘기할 때는 얘를 다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현재 시제에 썼어. 그죠?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 지속적인 상태도 당연히 현재 시제에 씁니다. 왜 그렇죠? 몇 퍼센트니까? 100%니까. 그죠?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예문 볼게요. 내가 여기서 이제 이 책을 이용 많이 할 거야. 아우, 맨날 쓰는 거 너무 했더니, 아, 팔이 아파 죽겠어. 이거 봐. 이쪽 오른쪽 팔만 두껍잖아. 여기는 완전 앙상하잖아. 그지? 여기. 왜 웃어? 여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Nurses take care of patients. 환자들을 돌봅니다. 아, 병원에서요. 몇 퍼센트? 100%라는 겁니다. 100%.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게 현재 시제야. 현재 시제. 자, 이거 밑에도 보면 우리는 먹어요. 점심을요. At 1 o'clock every day. 그죠? 1시에 매일 먹어요. 그지? 몇 퍼센트? 100%. 지속되는다는 얘기야. 그죠? 뭔 말인지 알지? 자, 그래서 이 저 간호사가 그지? 뭘 한다고요? Take care of 무슨 뜻? 돌보다. 그지? 돌보다. 그지? 병원에서 어떻게 했어? 간호사들이 그지? 전부 돌 들고 보고 있어. 돌. 아, 이거는 석회암. 이거는 현무암. 전현무암. 자, 갑니다. 그러면 네. 달랑무는 뭐야? 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세요. 두 번째 잡으세요. 과학적 일반적 사실 나타낼 때 현재 시했습니다. 자, 예전에 원장님이 이걸 적었었잖아. 이런 내용들을 칠판에 적었잖아. 그지? 반복되는 거, 팩트에 관련된 거, 과학적인 진리, 매일 반복되는 일, 습관 이렇게 적었지만 적지 않을게요. 안 적어도 되지? 표기하세요. 당연히. 이거 보세요. 자,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여보세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여기 왜 현재 시에 썼을까? 당연히 뭐라고요? 시제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 그지? 현재는 뭐라고?
지속하고 가능성 100% 100%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현지시에 쓰는 겁니다. 과학적인 사실은 100% 사실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지? 됐어. 이거 다 읽지 않겠어. 그러면 너희들 숙제는 뭐 해야 돼요? 원장님 아까 안 읽었던 예문들을 좀 읽어보시고, 그죠? 다시 한번 복수하셔야 되고, 인강 보면서. 뭔 말인지 알지, 혜웅아? 혜웅이 왔어? 그렇지. 너 똑바로 해. 잘 듣고 있지? 책. 그래, 똑바로 앉고. 자, 근데 우리 3번에는 요게 있어요. 3번. 자, 3번 보시면요. 3번이에요. 3번. 03번. 03번 잠깐 보시면. 기억나나 모르겠다. 이거 기억납니까? 여보세요? 뾰로롱. 뾰로롱. 현지 시제가. 요놈 자식이. 뾰로롱. 미래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지? 여보세요? 뭐라고 그랬지? 이 주어가 누가 나온다 했어요. 사람 나올 수 있어 없어? 사람 안 나옵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 했었어요? 비행기, 기차. 그렇지. 기차 시간. 그리고 뭐 경기 관람 같은 거, 뭐 극장 관람 같은 거 등등등등. 그죠? 이거는 이걸 뭐라고 그랬지? 뭐라고 설명했죠, 원장님이? 뭐라고? 이거 뭡니까? 이미 정해진, 그렇지. 예정된 일정. 계획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현지시에서도 미래 나타내. 근데 잘 봐. 원래 현지시가 미래를 나타냅니다. 내일도 환자 돌볼 거 아니야. 그죠? 내일 매일 먹으니까 내일 오후 1시에 또 점심 먹을 거 아니야. 이미 현지시제가 뭘 나타내고 있었어? 미래를 나타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에요, 이게. 그지? 별다로 배우는 게 아니라고, 윤선아. 원래 현지시가 미래를 나타내다, 원래. 근데 요런 거, 주로 뭐 할 때? 비행기, 기차, 경기, 그죠? 뭐, 관람 같은 거, 그죠? 정해진 일정에는 현지시제만 쓴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 윌을 쓰지 못해. 왜 그럴까? 윌 쓰면 뭐가 되기 때문에. 미래시제가, 아니, 말고, 미래시 없다고 그랬잖아. 아니지. 자, 현지시제 뭐라고 그랬어? 100%, 윌 쓰면 100%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윌을 못 쓰는 겁니다. 야, 진짜 잘 들으세요. 지금 내 국내 내가 첫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거, 이 설명 따라하면 내 거 듣고 따라한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한 겁니다, 이거. 진짜로. 100%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윌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이미 정해져 있죠. 내일 우리가, 부산행 열차가 있어, 그지? 그지? 10시에 떠나. 우리 안 가도 100% 떠납니다. 그치? 그러니까 현지시에 쓰고요. 현지는 뭐라고요? 지속하고 가능성 100%라는 겁니다. 영어시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치? 근데 단, 요거 아시지? 우리 주어가 누가 나와요? 사람이 나와서 한 번이라도 마음 먹었거나 한 번이라도 생각했거나 한 번이라도 계획한 거는, 그지? 뭐뭐 할 거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 쓰죠? 사람 주어 나오고. 뭐 쓰지? 시작? 시작! 이거 또 모른다, 이거. 그죠? be going to가 있었죠. 그죠? 얘를 주어가 누가 나온다고요? 사람 나온다고. 그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그죠? 그지? 오케이. 좋았어. 요거랑 같은 표현 누가 있어요? 시작? 주어 사람 나오고. 같은 표현. 누구였었지? 요거였었죠.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거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거다. 이 표현. 자, 요게 있었습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예문만 한번 볼게요. 보세요. My plane arrives at 7 tomorrow evening. 내일 저녁에 내 비행기가 도착할 거야, 7시에. 그죠? 현지시에 써서 미래 나타냅니다. 그지? 주어 누가 나오면 안 된다고? 사람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여기도 잠깐만 보세요. 뭐 이런 동사들이 자주 쓰인다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만 중요하고 주어 자리 사람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그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보세요. 윈터 시메스터. 이건 뭐냐? 학기입니다. 학기. 겨울 학기가 시작한다. 다음 주에. 그죠? 그래서 이 겨울 학기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어서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냅니다. 끝? 오케이. 4번. 4번은 별표. 왜 그렇죠? 먼능 수능이 나와요. 갑니다. 잘 들으세요.
잘 정리해야 돼. 이거 좀 떨어뜨려서. 이미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 앞에 또다시 문장을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없다고 그랬어. 그죠? 없어요. 한 문장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써야 되는데 다시 문장을 또 쓸 수 없어요. 근데 문장을 쓰려면 뭘 사오면 가능하다고 그랬지. 접착제를 사온다고 그랬지. 접착제, 그지? 그래서 접착제가 가져오면 얘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쉼표가 주로 여기 이제 이렇게 찍혀 있는데 잘 봐. 얘가 아까 원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없어도 되는 애였었죠. 없어도 되는데 들어왔어. 근데 주어 동사 있는 걸 우리가 구라고 그래, 절이라고 그래. 교회라고 그런다고? 구라고 그래, 뭐 팔이라고? 구라고 그래, 절이라고 그래. 절이었었지. 없어도 되는 절이니까 이걸 무슨 절이라고 그래? 부사절이라고 그랬어. 그죠? 근데 접착제는 저기 마트 갔더니, 킹마트 갔더니 뭐가 있냐면 요렇게 생긴 접착제가 있어요. 대표로 하나만 적어볼게. 요렇게 생긴 접착제가 있어요. 웬. 그지? 그리고 또 어떤 접착제도 있냐면, 아줌마가 얘기해. if 이 제품인데요. 이것도 훌륭한 접착제예요. 이렇게 그지? 소개해주고 있어. 대표로 적었어요. 그죠? 그럼 왜는 요게 요렇게 맨 앞에 오면 무슨 뜻? 주어동사 할 때. if는 주어동사 한다면. 그지? 그럼 아까 얘기했어. 잘 봐. 부사절이라고 그랬지. 웬이 이끌고 있으면 무슨 부사절 할까 이거를. 웬이 담고 있는 정보가 뭐죠? 시간.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시간의 부사절. 반대로 if가 이끌고 있어. if 주동사로. 그죠? 그럼 절 맞죠? 부사절이었잖아. 없어도 되는 애니까. 부사절이었는데 if는 뭐만 한다면 애 조건의 뜻을 담고 있다 해서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그래. 그게 되게 어려운 말이야. 당연히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한 개만 더 적어볼게요. 한 개만 더. 웬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간의 부사절에서 요렇게 until 언제까지라는 요런 거 있고요. if에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은 반대말이에요. if에 반대말. 요런 게 나오면 자, 빨간 펜 듭니다. 빨간 펜. 이거 빨간 펜이 없다, 이거. 빨간 펜. 빨간 펜 들었어. 이걸 쓰면 안 되잖아. 자, 중요합니다. 자, 집중. 요 자리에 반드시 뭐를 써서 미래를 나타내죠? 현재 시제를 써서 뭘 나타내지? 뭘 나타낸다고? 미래 나타냅니다. 그치? 네, 이렇게만 배우면 잘못 배운 거고요. 혜령아, 집중해야 돼. 잘 봐. 얘만 현재 시제 쓰다고 해서 미래 나타낸 거 아닙니다. 반드시 얘를 써줘야지만이 미래 시제라고 쓸 수가 있어요. 얘가 현재 시제 써서. 요거 앞에 반드시 요런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요거? 그렇지. 요거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그럼 원장님, 조동사 없으면 뭐예요? 그럼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낸 표현이 아니야. 다른 표현이 됩니다. 그거 알려줄 거야, 나중에. 반드시 조동사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여기서 이 부사절 안에 저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럼 배웠어. 잡아. 여기 예문을 볼게요. 여기 잠깐 볼게. 네가 끝냈을 때, 그 과정을 끝냈을 때, certificate은 뭐냐면, 이게 뭐 자격증을 얘기해요. 자격증이 will be sent, 보내줄 거야, 너한테. 자, 보세요. 여기 봐. 얘만 보고, 원장님, 여기 웬 안에, 부사절 안에, 네가 그 코스, 과정을 끝냈을 때, 어머, 원장님, 이거 현재 시제 썼으니까 이거 미래죠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얘가 있어야지만이 돼요. 얘가 있어야지만. 그럼 아까 얘기했어. 원장님, will 없으면요? 그건 저 피니쉬가 미래 같은 표현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궁금하잖아. 여기서 질문. 학교 선생님들 다 이렇게 설명해.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설명하잖아. 보통 선생님들은 얘들아, 시간의 부사절이나 조건의 부사절 안에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 나타내. 그 자리에는 will 쓰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는 will 쓰면 안 된대. 그래서 요 앞에 will 같은 걸 쓰면 안 된대. will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미래 나타내. 그런데 왜 나타내는지 우린 질문하지 않아, 학생들은. 질문해야 돼. 선생님, 왜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는 왜 현재 시제가 왜 미래를 나타냅니까? 너희는 이미 다 배웠어. 지금 다 배웠잖아. 왜 현재 시제가 왜 미래를 나타내?
원래 현재 시가 미래를 나타내고 과거 시제도 미래를 나타내는 거 아까 봤고 현재 시제 뭐라고요? 지속 가능성 100%이기 때문에 그래. 보세요. 이 과정을 끝낸다라는 100% 가정 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가능, 여기 will 왜 썼을까? 그러면 줄 수 있다고. 그지? 여기 100% 네가 이걸 하면 주겠다고. 라는 겁니다. 그지? 만약에 이 과정을 네가 100% 끝내지 않으면 못 줄 수다, 못 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현지 시에 쓰는 거야. 그래서. 이야. 이 설명은 전국 어느 책에도 없어요. 이 이유를 설명하는 건. 그치, 역시 그치, 우리 원장님 최고. 표정들이 뭐. 진짜야. 고등학교 가서도 원장님 설명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희야. 물론 문제는 고등학교 가서 네가 기억이 안 나지, 그치? 내가 뭘 배웠지? 아무리 좋은 곡을 가르쳐줘도 그치? 다 까먹지, 이놈들, 그치?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if another job, 다른 직업이 come 오면, along this fall, 이 가을을 따라서 오면, 그러니까 이 가을에 다른 직업이, 새로운 직업이 오면, 생기면, I will take it, 내가 그것을 잡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지? 마찬가지, 나도 이번에 가을에 새로운 직업이 만약에 찾아오면, 바꿔야지. 그지? 뭘로? 발레리나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4번. 수능에 나와요. 수능에. 자, 갑니다. 문제예요. 자, 물어볼게요. 같이 가봅시다. 풀면서. 다음 가로안의 시제를 이용해서 현재 시제를 만들어보세요. 자, 줄리아는 very well, Japanese. 일본인 너희들은 천벌을 받게 될 것이야. 일본어를 말 잘 말한다. 뭐 쓰죠, 지희야? 몇 퍼센트? 지속 가능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원장님. 과거 시제 그럼 뒤에 가서 뒤에서 얘기하자. 이게 왜 정지하고 끝이라고 내가 얘기했는지. 그래서 왜 시제가 두 개밖에 없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S 붙이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죠? 우리 3인 단수는 이거 영어는 이런 거 좀 짜증나는 거 있잖아. 그지? 요거 하나 더 붙이는 거 있잖아. 그지? 자, 2번은요. 캐빈. 커피를 자주 마시지 않아요. 100%라는 얘기입니다. 100%. 지속. 그죠? 가능성 100%라는 얘기입니다. 현지 시에 쓰니까 부정문이니까 케빈은 마시지 않으니까 뭐 써요? Doesn't drink. 이렇게 쓰겠죠. 3번. 아마존 리버는 흐릅니다. 어디 안으로요? 안타티 오션. 대서양인가요? 흘러. 어떻게 되죠?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내 세월도 다 흘러가고 그지? 나이만 먹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지? 옛날에 내 뽀얗던 피부와 멋있던 그 꽃미남 같은 그 얼굴이 다 없어지고 세월이 흘러서 저도 많이 늙었습니다. 아 옛날에는 아 진짜 니네가 믿지 않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원장님 20대 때는 말이야 여학생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아주 진짜 귀찮을 정도로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어. 20대 그때는 원래 다 좋아하잖아. 그지? 20대 그지? 잘생기고 그지? 정성 좀 닮았고 그지? 몸매도 쫙 빠지고 얼마나 여학생들이 좋아하겠어. 지희야 상상해 가? 안 가? 그지? 자, 혜령아 갑니다. 대답해 보세요. Amusement Park는 이거 뭐 무슨 즐거운 공원을 뭐라고 그래요? 즐거운 공원. 너희 가면 항상 즐겁잖아. 이 공원 가면. 그지? 놀이공원이야? 놀이공원은 9시에 열어. 뭐 써야 돼요? 그렇지. 아픈지 그리고 닫아야 6시 30분에 클로즈에 S로 끝났으니까 아 E로 끝났으니까 S만 그죠? 됐어요. 자 윤선아 올림픽 게임은요 우리 여기 이 표현이 있어. 발생하다 그래서 열린다. 올림픽 게임은요 발생합니다. Every 4 years 매년 4년간 매 4년마다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 뭐 써야 돼요? takes. 올림픽 게임은 하나의 한 덩어리야. takes place. 6번. water. 물은 100도씨에 끓죠. 시작. 항상 그렇게 끌어왔고 가능성 100%.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죠. boils. 쉬워요? 여기까지는? 그죠? 갑니다. 요거.
물어볼게. 다음 단어들 사용해서야 미래 의미 갖는 현재시제 문자 쓰세요. 사실 미래 의미 갖는 게 아니라 원래 현재시제가 미래를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우리 배운 거 주어가 사람이 나오지 않고 정해져 있는 어떤 비행기 시간 이런 거 그죠? 윤선아 친구가 문자가 왔는데 야 너 어디야? 그때 친구가 여기야 라고 답이 왔어. 친구 카톡에 이렇게 그지? 그 뭐라고 그래 그지? 너 부산 언제 부산 갔어? 그랬더니 친구가 답이 왔어. 이 바보야 버스 아니라고. 그치. 신기하지? 공부하는 거 봐. 그치? 얘 좀 닮아. 이거 봐. 완전히 아무리 농담을 해도 그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그지? 그치. 내가 널 불러가지고 미안하다. 그치. 네가 희생양이 됐어. 자, 그럼 해령이만 부를게 다음에. 자, 갑니다. 자, 1번. 지희야. 자, 컨설팅을 시작해. 8 to 9. 오늘 밤 8시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정해져 있는 거 확정돼 있어. 당연히 주어 잡아주고 begin s 붙여야 됩니다. 나머지 그대로입니다. 자, 2번부터 그냥 말로 할게요. 적기 귀찮습니다. 왜냐면 쉬우니까. 다 줬기 때문에 그래. 요소를 다 줬어요. 혜령아, the game 시작. starts at 1 tomorrow afternoon. 그지? 1시에 시작합니다. 내일 오후에. 윤선아, the movie. 그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 여기 보세요. 뾰르릉. 의문문이에요? 그렇지. 땡! What time is a movie?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제 제자들이 아니에요. 저기 오늘 잠시 하루만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아, 일반 동사 있으면은 의문문 어떻게 만들죠? 두나, 더즈나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가죠. 그리고 궁금한 말은 WH가 들어가 있는 의문난 말은 맨 앞에 쓰죠. 그죠? 이게 서양 사고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그래서 사실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쓰고 앞으로 쓴다.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자리로서 모든 걸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의문문을 만들 때 얘네들은. 우리 한국어는 이런 게 없잖아. 우리는 자리가 없어요. 이런 자리가. 시작 어떻게 써야 돼? What time? 그렇지. 이제는 대답할 수 있겠지. 시작 What time? 나 미치겠네. 다 했잖아 지금. 더즈? 더즈? The movie? 빙이 뭐 써야 돼? 조심해야지. 3인 단수니까 조심해야지. 윤선아. S 붙이면 안 되지. 여보세요.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 의문문이니까. S 붙이면 안 되지. 여기 S 붙이면 안 되지. 의문문에 얘를 빌려왔으니까 여기에 S 붙이지 않아요. 그죠? 예. 자, 그렇죠. 여기 중요하다. 이거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거 수능형이야. 수능에서 이런 거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자, 갑니다. 그는 그 프로젝트 끝낼 거래. 뭐 했을 때? 그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여보세요? 자, 잠깐만 보세요. 여기. 아까 원장님이 여기 부분은 부사주의라고 그랬죠. 여보세요? 부사주의라고 그랬잖아. 부사주의니까 얘는 자리가 크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니까 어디도 갈 수 있죠? 쟤? 뒤에도 갈 수 있어요? 그지?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부사절이 뒤에 온 거죠? 이렇게? 저 그럼 일본어를 적어볼게요. 메이크업 그냥. 그렇지. 현재 시제 써서 미래를 나타내죠? 그는 끝낼 거야. 그 프로젝트를 그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2번 갑니다. 만약에 내일 따뜻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봐. 시작. 요거 써야 되고 여긴 반드시 뭐?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요걸 쓴다. 그죠? 괜찮지? 자, 갑니다. 자, 이제 과거 시제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과거 시제 활용이에요. 자, 당연히 우리 과거 시제는요. 앞에 설명했어. 자, 칠판. 과거 뭐라고요? 정지. 끝. 그지? 현재와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잠깐 지울게. 여기서 뭐라고? 더럽다고? 과거 시제 설명한다니까 더럽다고? 자, 자, 우리 현재의 개념이라면 요 뒤로는 전부 다 과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의 시작을 해서 언젠지 모르지만 과거의 끝! 정지!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와 관련이 절대 없다? 현재와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 시제 쓰는 거는 얘기 안 할게요. 과거는 주로 이렇게 끝나는 표현이 많고요. 눈에 띄게 이렇게 만들어주죠. 또 어떤 모양이 있어요? 시작! 동사 자체가 뭐가 있어? 불규칙이라고 그러죠. 불규칙? 과거의 모습을 따로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그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요거는 알아야겠지. 여보세요? 자, 칠판 보세요. 얘네 만약에 여기 나우 쓰면은 얘랑 짝꿍이 아니야, 이거. 안 돼, 그지? 쓸 수 없어, 그지? 그리고 투마를 돼, 안 돼? 과거 시장. 안 돼, 그지? 쓸 수 없어요, 그죠? 그럼 뭐 써야 돼요, 시작? 이런 거. Yesterday. 괜찮죠? 그리고 last 별표. Last night, last month, last year 이런 등등등 쓰는 거 있잖아. 그리고 몇 시간 전이라는 ago. 그리고 in 쓰고 과거 연도 쓰는 거. 연도. 그지? 1999년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걸 과거시하고 함께 쓰죠. 자, 끝이야. 갑니다. 몇 개만 읽어볼게요. 단어. 자, 보세요. 우리 비동사 과거는 이렇게 쓰죠. We were impressed. 우리는 감명을 받았어. With his life story. 그 뭐와 함께요? 그의 인생 이야기와 함께. 그지? 항상 너희들 감명받잖아. 완전히 수업 듣고. 그지? 갑니다. 자, 마이클 조던 was. 자, 이것도 과거 시제예요. 그죠? Was a great basketball player. 굉장히 훌륭한 농구선수였었어요. NBA에서. 지금 마이클 조던은 은퇴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제 과거 시제 갑니다. She went shopping. 쇼핑하러 갔어요. 갔었어. 매일 일요일에. 원장님, every 붙으면 이거 현재 아니에요? 아니. 과거도 매일이라는 얘기 할 수 있잖아. 원장님, 제가 작년에요. 2월 달에요. 매일 제가 도서관 갔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매일이잖아. 그지?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마지막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선이는. First met, 처음으로 만났어. 그녀의 남편을. In 2006. 2006년에. 우리 와이프야. 언제 와이프야. 미선 이름 흔해. 우리 누나 이름은 은미야. 은미. 신은미. 은미 이름. 그 당시에 은미, 미선 이름 되게 흔해. 그지? 그렇지. 우리 어머니 이름은, 우리 어머니 이름은, 원장님, 여보세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때가 있어. 지금 들으면 굉장히 촌스럽고 유치한 것 같은데, 그 시대에는 그게 되게 이쁜 이름이었었어. 여보세요? 너희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 자, 보세요. 2번입니다. 자, 이거는 뭐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역사에서 사실은 당연히 과거 시제 쓰는 거죠. 과거의 끝, 정지. 끝, 정지, 과거의 끝. 현재하고 관련이 없어, 그죠?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이런 것들을. 자, 이거는 좀 외우셔야겠지. 이거 지금 쓸 줄 알죠, 다? 그지? E로 끝난 건 D만 붙이면 되고, Y로 끝난 건 YG고 IED, studied, replied, replied는 뭐 대답하다, 응답하다. worried, 걱정했다. 모음으로 끝나는 거는 Y로 끝날 때는 그냥 ED 붙입니다, 이거. enjoy, delay는 늦추다, 연기하다. destroy, 파괴하다. 그리고 요거 있죠? 앞에 단모음의 단자음은 자음 하나 더, 피 하나 더 써주고 ED. 피 하나 더 써주고 ED.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거 자음 하나 더 써주고 얘도 맨 끝에 있는 N 하나 더 써주고 ED. 이런 거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단어를 그냥 보시면 돼. upper, 제공하다, enter, 들어가다. 요것도 이제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현재형, 과거형, 얘가 무슨 형이지? 그치, PP형, 우리 기능어라고 그래서 원장님이.
떠났다, 떠났다, 떠났다. left, left. put, put, put. 똑같아요, 형태가. 그지? put, put, put. 그지? 그래서 얘 별명이 뭐야? put 사과. 자, 지금 좀 외우세요. spend, spent, spent.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시간이나 돈을 쓰다, 허비하다. 그리고 write, 쓰다, wrote, written. 그리고 build, built, built. hurt는 상처를 주다. 해를 가하다. 그래서 헐, 헐, 헐. 알잖아. 친구가 나한테 상처 줬어. 그럼 뭐라고 그래? 상처, 어! 너 나한테 상처 줬어? 헐. 헐트. hit, hit, hit. 똑같아요. hit, hit, hit. 그지? 뭐라 그래? hit, hit, hit. 그지? 여자, 밤에, 12시에. 화장실 가려는데, 그지? 저쪽 화장실 뒤에서 소복 입은 여자가.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그래서 뭐라 그래? 몽주 들고, 어디서 히히거려? 이거, 어? 때리면서, 힛! 히히거려! 히히거려!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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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렸어! 때렸다! 때렸다!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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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컷. 자르다, 그죠? 다 똑같아요. 지금 이거 다 외우고 계시죠? 그지? 정해 있는 친구들. 만약에 이거 모르면 다시 한번 그저 써보시고 좀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그냥 급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많은 영문을 접하면서 저절로 다 암기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를 많이 접하다 보면 다 됩니다. 자, 이거 써볼게요. 자, 1번 윤선아. It was warm. 따뜻했었어. 그래서 나는 코트를 벗었어. 아, 너무 더워요. 아, 이거, 아, 그치. 건전한 방송을 지향합니다. 이상한, 그치? 19분 방송으로 가면 안 돼. 코트를 벗었어. 아, 투크지. 얘가 모습을 따로 갖고 있죠? 과거 시제야, 지금. 과거 시제잖아. 따뜻했었다. 그래서 벗었다. 그죠? 이번 혜령아, I was very tired. 나 되게 피곤했어. 그래서 나는, 그렇지. 일찍 자러 갔어. 지희야, 3번. We went to Kevin's house. 케빈의 집에 갔어요. 그러나 그는 집에 없었죠. 어떻게 써야 돼요? 집에 갔었어. 과거지? 얘도 과거시 써야 되죠. 그죠? 없었죠. 비동사의 과거형. He. 과거형은 두 개밖에 없죠? 과거형 이거 두 개밖에 없죠? 근데 집에, 자, 이 버 때문에 그래. 버 때문에 집에 없었단 말이 돼야 돼. 버시 앞 내용과 예기치 않은 반대의 내용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문 만들어야 되죠. 시작. wasn't. 4번, 윤선아. It was a funny situation. 그것은 아주 재밌는, 웃긴 상황이야. 웃픈 상황이야. 웃픈 상황. 웃기고 슬픈 상황. 하지만 아무도, 자, 이거 마찬가지야. 벗이 있기 때문에 웃긴 상황이지만 아무도 래프 뭐죠? 래프? 웃다. 근데 아무도 웃지 않았다야. Nobody laughed. ED 붙입니다. 어, 원장님 왜 여기 didn't 안 붙여요? 얘 부정어야. 얘 부정어. 얘 부정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부정어이기 때문에 여기 부정어 쓰면 안 됩니다. 원래 얘가 아무도 웃지 않았다. 얘 아무도 웃었다고 해석하면 안 돼. 아무도 웃지 않았다고 읽어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숙제. 아니, 요거 갑니다. 요것도 1번만 하고 숙제입니다. 갑니다. 자, 이번에 혜웅이 시켜볼까? 혜웅이 기회 왔어. Mary and her peers Curie. 그 머리 퀸이 부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퀸이 부인. 그 부인 얘기에 그 부부. 걔네 부부가 페니실린을 발견했어요. 걔네가. 그래서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상. 그리고 노을 뭐냐면 아니 페니실린이 아니라 뭘 발견했냐면 레디엄. 라돈을 발견했대요. 라돈. 자. 친구도 써 볼까? 똑같이 씁니다. 만약에 페니실린을 발견했나요? 아니요. 레디엄을 발견했어요. 우리 라돔이라 라돈.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자, 시작. 그냥 우리 과거 시제니까.
자, 디스커버. 이렇게 물어보겠죠? 네,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no. 너 o they didn't. 그들은 뭘 발견했냐면 여기 여기를 과거시 만들어야 되죠. 다시 radium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고 2번 마릴린 몰러, 그지? 우리 그 섹시 여배우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마릴린 몰러라는 여자 여배우 있었죠. 그거니까 한번 써보세요. 어, 프랑스에서 왔나요? 아니.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어, 세 개 있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로미오가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했나요? 음문 만들고. 아니요. 그는 줄리엣을 사랑했어요. 라고 적어보는 겁니다. 넘깁니다!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다. 몇 분이야? 안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요거 문제로 다시 가야지? 다시 가야지? 문제만 풉시다. 잠깐입니다. 어디까지 있었냐면, 자, 이번에 누구 시킬 차례지? 지인가? 아니요. 누구예요? 윤선인가? 배령인가? 그럼 잘 모르면 윤선이부터. 아이누, 나는 알았다. 우리 아빠가 아주 바쁘다는 걸. 그래서 나는 그를 우리 mother 그러면 귀찮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 이 뜻이야. mother. 알잖아. 자꾸 아빠한테 가서 성가시게 하면 어, 아빠 놀아줘, 놀아줘. 그러면 아빠가 그지 그 아들이 들어올 때마다 어휴, 바들바들 거 있잖아. 놀라가지고 어휴, 바들바들바들. 어, 또 성가시게 하는 거 아니야? 바들바들바들바들. 그래서 mother. 그래서 나는 didn't가 필요하죠. 말을. 어, 그를 성가시게 하지 않았다. 6번. The film. 혜령아. 그 영화는 wasn't very good. 좋지 않았어. 우리는. 과거지, 과거. 과거. didn't enjoy it very much. 그것을 아, 즐기지 못했어. 아, 그렇지. 지희야. The window was open. 창문이 열렸어. 뭐라고 그래? 창문을 열어둬. 로미오, 그지? 김치 싸디가한테 쳐 맞아야, 그지? 다음부터 창문 밑에 노래 부르지 않을 거야. 그지? 열렸어. 그리고 새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fly의 과거지? 새 한 마리가 들어왔어. 과거시였어야 되니까. 시작. 이것도 과거시를 모르지, 또. flew. 이렇게 쓰지, 과거시제는. 예, 그지? 모양이 좀 변하죠? ED만 무조건 붙이는 거 아니에요? 자, 갑니다. 그러면 2번. 2번 써보세요. 빨리. 요거 2번입니다. 마릴린 몰로. 저하고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저도 써볼 테니까. 몰로를 파트라, 클레어 파트라. 뾰로롱.
맞지? 자, 다 확인했나요? 어, 이게 단가? 다요, 이게 진짜로? 이게 끝인가요? 네. 우리 정말 이게 끝인가요? 네. 자, 이번엔 또 상큼하게 가봅니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